저는 삼청동에 먹시돈나라고 즉석떡볶이로 유명한 집에 왔습니다. 역시 유명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줄을 쓰고 있어요. 떡볶이를 리스펙트.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를 열심히 두뇌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삼청동의 경치를 살짝 맛보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게 이제 치즈떡볶이 2인분. 쫄면, 고기만두, 야끼만두, 김말이.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 아주 그냥. 치즈가 그냥 쫙쫙. 오랜만에 주식홀 풀피스. 야, 이거는 옆 테이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피자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이제 끓여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딱 떠가지고. 피자 치즈하고 쫄면하고. 자, 일단 떡볶이를. 맵게 했는데, 와, 맵네. 국물. 내용물이 많아서 배추도 들어있네. 배추. 치즈가 들어서 매콤한 거는 좀 덜하네요. 맛있게 맵네요. 아, 아주. 야끼만두. 야끼만두는 너무 딱딱해. 이빨 조심해야겠다. 딱딱합니다. 국물에 좀 담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김말이를 딱. 김말이 맛있다. 김말이가 되게 부드럽고 후추 맛도 나면서 맛있네. 계란 추가했습니다. 자, 쫄면. 와, 쫄면 엄청 쫄깃해. 쿨피스 매콤하니까. 아, 쿨피스랑 조합이 끝내줍니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먹고 파이팅 하겠습니다.